맞습니다. 만난 지 한 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벌써 지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온 것 같은데? 맞아요. 녹화 1분 전에 끝내고 지금 2부 찍고 있는데 네, 일주일 지났다고 하래요. 어떻게 지난주 방송 어떠셨나요? 지난주 방송이요? 네, 어떠셨어요? 아, 전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지금.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지금 말해서. 그 솔로 그 찬양 듣고 시청자분들이 어떤 반응? 뭐 조회수도 뭐 어느 정도 나왔어요? 10만 뷰. 10만? 10만 뷰요? 어느 정도 나왔어요? 10만 뷰. 10만?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희진자매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 아, 네, 어떤 소식? 종이학을 줬던 그 친구가 연락이 왔다고. 아 진짜? 네, 네. 연락이 왔대요. 네, 왔네요. 그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네, 연락이. 그 모자는 온 거, 저기 종이학 여섯 마리를 접어서 보여줬대요. 네. 첫 마리 옛다 받아라. 네. 그 남미정 자매님 네.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많죠. 많아요? 네. 어떤 선물 받아보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또? 네. 네. 아 저는 기억나는 선물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아까 정말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될지 몰랐었어요. 네. 아까 1부 때. 아 지난주 1부 뭐냐고. 빨리 얘기해 줘 빨리. 저는 편지요. 편지요. 그 누구한테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거짓말. 여러분 죄송해요. 행운의 편지 아니에요? 맞아. 아니,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 아니고요. 영국 사람이죠. 영국 아니, 사람. 하나도 안 써. 영국에서 온 거 맞다. 어떻게? Hello everyone. 어? 굿 모닝. 맞죠? 아니 얘기해 보세요. 어떤 편지? 저는 아직 안 버리고 아직도 계속 갖고 있거든요. 한 30년 전에 받은 편지들을. 그래서 한 그 박스로 두 박스 정도로 그 편지들을 아주 그 조그만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편지 내용들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어요. 아, 받았던 모든 편지를? 네네 받았던 아. 전부의 편지를.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제 보물이에요 정말. 그 버릴 수 없는 제 그래요, 맞아요. 평생 간직하고 그 내용 안에 아마 내용 증명이나 채권 추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잘 보시고 걸러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름다운 추억도 간직하시고 우리 영주님. 네. 아, 저요? 네. 기억에 남는 선물이요? 네. 저는 고양이. 고양이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아, 제가 입양하신 거죠? 제가 저한테. 아. 네, 제가 저한테 준 선물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다른 분들하고 주고받은 건 참 많아서. 네. 그렇게 고양이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그 원래 고양이를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그 영화 대본 공부를 하다가 그 고양이 캐릭터를 찾아보다가 사진 보고 반해서 직접 순천까지 내려갔는데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구경만 하러 갔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도 그럼 같이 네. 함께 하고 있는 몇 살이 됐나요? 일곱 살. 일곱 살. 아이고 어르신이네. 저는 실물 봤어요. 실물 봤어요. 네, 잘 생겼어요. 아주. 아, 남자분이에요? 네네. 남자분. 남자분 너무 극전칭 하는 거 아니에요? 젠틀하세요. 아주. 아 젠틀하시구나. 아유 네. 또 표정 가운데 얼마나 고양이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연 자매님도 혹시 한 가지 있다면. 선물이요? 네. 왜 안 받아본 척 하는데요? 많이 받았잖아요. 별로 여기 어깨에 선물 많이 못 들고 왔는데 뭐 잔뜩 들어있는데 그거 좀 꺼내야 되겠는데? 있으면 꺼내고 와요. 잠시만요. 어? 아, 펄럭거리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마시마로를 닮은 아들을 주셔가지고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유빈이 사진 보내주시면 마시마로 한번 저희 옹기장이 집회도 몇 번 왔었거든요. 유빈이. 유빈아 반가워. 유빈이 아버님도 네, 반가웠었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선물 누가 준비하셨죠? 저요. 아 영주야. 오영주야. 네. 네. 아 주의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오영주 양의 별명이 백설공주인 거 아세요? 아
제가요? 네, 백설공주 오일 쇼크. 뭐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얘기 말할 때? 네, 맞아요. 그 예전에 그 수상소감 맞아 맞아 때, 봤어요 저도. 네, 다른 분들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무려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옹기장이 선배님들과 24기 동기들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과 또 동기들과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갈게요.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뭔가 사선으로 이렇게 어디 부석탱에서 여러분? 근데 우리 영주 양을 알잖아요. 얼마나 다정하고 이렇게 맞아요. 뭐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는지 저희는 되게 익숙한데 또 많은 분들 좀 낯설었나 봐요. 처음 보시 기름지다. 너무 아. 너무 뽀샤시하다.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조금 일으키긴 했어요. 사실 일으키긴 했는데 조금 더 담백하게 얘기해 주면은 더 아,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농담을 섞어서 진심을 네. 전합니다. 네, 충분히 아름다우시니까 기름기 좀 이렇게 살짝 걷어내시고 네, 선물 소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걸 빼고. 네, 네. 아, 제가 가진 봉투에 곡은 나 주를 더욱 알기 원해. 와, 네, 옹기장이 찬양. 네. 아, 이 곡은 옹기장이 틴즈 워십 디지털 싱글에 있던 곡인데요. 저희가 집회 때는 종종 불렀는데 옹튜브에서는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 24기 데뷔할 때 네, 저희가 그 데뷔? 맞아요. 저희 수료할 때 되게 고급지죠? 데뷔 무대 수료식 때 이 곡을 불렀어요. 네, 네. 굉장히 기억이 남고 네. 또 저희 선배님 선배님께서 직접 쓰신 곡으로 알고 있어요. 예, 너무 아름다워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때 우리 24기들 소식 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고백으로 들려졌는데 오늘 알았어요. 진짜 그 찬양이 더욱더 기름지고 아름답게 들렸던 이유는 우리 영주 자매가 한치 불러서서 그렇죠? 맞죠?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찬양을 또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지금 사실 주변에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사랑의 하나님을 따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형제님 자매님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항상 고백하시는 것이 따뜻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세요. 저는 그분들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주 양의 우리 담백한 이 고백과 소원이 또 옹기장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더욱 알기 원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주님을 오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기 원하여 주를 더욱 닮아가리라.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용기장의 그 반주자 선선아 자매 몇 기죠? 선아 자매가 17기. 17기. 그리고 남편분 목사님이 14기. 14기. 네. 네, 14기 테너 박진성 목사님께서 함께 곡을 쓰고 또 만들었던 두 분인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아, 중간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엔 저희 옹기장이들이 서현교회 합정동 서현교회에서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공항동에 있는 한사랑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너무 아늑하고 좋죠? 너무 어느 분 어느 분이 다니시는 네. 교회? 그러니까요. 제가 다니는 전현무가 다니는 네, 우리 안철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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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또 찍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선물은 또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 우리 잘생긴 분. 네. 네. 아무튼 제가 소개할 곡은 너무너무나 예, 유명한 곡. 저희 찬미예수 펼쳐보면 항상 뭐 앞에서 찬양인도 할 때도 많이 부르는 짜잔. 예, 오, 예수 당신 영원해. 아, 네, 이 찬양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죠. 멋진 찬양이죠. 예, 이 찬양은 뭐 의장의 대표곡 중에 하나이고요. 찬양 이제 가사의 내용을 보면 하여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큰데 그 사랑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닮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고 싶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10월에 제 결혼 10주년이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주 지긋지긋하네요. 사모님 왜냐면 아니 이해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 왜 꼭 해야 되는 제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요? 그 부대기 그 높으신 분에게 그 회사 일정 때문에 결혼 기념일을 함께 하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또 그런 거를 이걸 저희를 착한... 이 시간에 이용하시는 거군요. 아, 너무 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또 그 일본의 열혈 그 옹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팬 그 유호 라인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보레보레 우타고에데 우타이마스. 아이 고소데스네. 네, 역시 개국 때부터 저희 이 옹튜브를 꾸준히 이 사랑해 주시는 송사무엘님께도 네, 찬양을 통해서 감사해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늘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유호 라인님 송사무엘님. 그리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하는데 문남기 형제님의 우리 베이스님의 아내님께서 네 보고 보시겠죠 이 시간을 보게 보시겠죠 영상편지 그리고 영상편지 마지막에 네. 짤막한 노래 한마디도 박수 한번 네. 이용하세요 애용하세요 아, 시간 네. 그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일단은 그때 결혼할 때 그 저희 이 연출을 총 맡아주고 계시는 박정현 PD님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하고 신랑은 지금부터 복명복창합니다. 신부를 향한 선서 10년 동안 잘 도와줘서 고맙고 이제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많이 남았는데 잘할게요. 그리고 지효, 다혜리 사랑해. 네. 아 근데 이 저희 뭐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선물하는 의미로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네. 우리 원래 옹기장이가 결혼을 할 때에 항상 축복의 샘 이렇게 불러주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축복의 샘 그 후렴부분만 아카펠라로 모든 시청자 혼자 불러요.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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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빨리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사랑은 이렇게 나에게 있네 그 사랑이 온 세상 물들여 모든 것 아름답게 보게 하네 그대여 목소리 너무 좋네요. 끌고 있어요.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 근데 이게 노래하면서 나무 형제를 자꾸 찾아보고 보게 하네
그대여. 너무 아름답고 또 멋진 찬양이었지만 진짜 짜증나네요. 다음부터 이런 시간 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질 나니까요. 아, 네. 사이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아, 너무 좋으세요. 네. 저기 회사 사무실 앞에 그 컴퓨터에도 아이들하고 함께 찍은 너무 예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아름답다. 이 사진 이렇게 화면에 띄워둔 모습이 있더니 네, 예쁜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먹여 살려야 하니까 비밀이었는데. 살아내야 되니까. 아, 어? 비밀이었나? 아니야 영미야 그런 거 아니야. 미영이야. 미영이야. 미안해 미영아. 네. 네, 아무튼 아름다운 그 찬양 그 마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담교원의 이 찬양에 또 얽힌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가 경연대에서 진짜 많이 불렸잖아요. 사실 이게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20년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따라란 그 당시에 이거 이 곡이 나왔을 때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가 이걸 듣고 저한테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네. 바이올린 하는 친구예요. 앞에 앞부분 들어보시면 딴짠짠짠 짠짠짠짠 이거를 연주를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도대체 연주를 하려는 건지 어떻게 하려는 건지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연주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는데 네. 되게 신선하기도 하고 또 특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약간은 이렇게 접목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죠, 이 곡이. 그렇죠. 네,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정말 그 앞부분의 전주가 너무 멋.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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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맞아. 이 훈련을 이 곡을 했대. 혼자서 훈련 할 때. 끝이가 아닌데 크게 했다가 엄청 나고. 맞아요. 또 맨 끝에 또 너무 오버해가지고 크게 하다가도 픽살이 나고 뭐 이렇죠. 맞아요. 그런 찬양이죠. 이 찬양 옹기장이가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찬양해 이 세상 모든 만물 변해
정말 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우리 모든 옹기장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옹기장이와 나누고 싶은 찬양들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글이 많아서 또 저희가 또 바쁘게 사역을 하다가 그런 사연들을 놓칠 때가 있지만 보내주시는 사연들 잘 읽고 기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찬양들을 나누고 사연들을 나누는 시간 꼭 가실 테니까요. 또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씹는 거 아니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계속해서 응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 누구시죠? 단장님이신가요? 그래요? 단장님 어떻게 하세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옆에 있다. 깜짝 놀랐다. 단장님 지금 기름 묻었어요. 자, 이번에 제가 이제 선물을 해드릴 곡인데요. 네, 오늘 곡은요. 단장님 선물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아니,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돈 드는 선물은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오나 네. 죄송해요. 자, 이번에도 특별한 곡이에요. 특별한 곡. 아까도 특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 특별했잖아요. 아, 그랬구나. 지난주에 죄송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특별한 곡입니다. 바로 아카펠라. 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라는 찬양인데요. 네. 이 곡이 뭐 아카펠라 전체도 되게 아름답지만 그 중에 이 곡중 솔로가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 목소리가 나와요. 그 목소리가 솔로 나와요? 단장님 아니에요? 뭐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제가 곡중 솔로를 했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라는 곡입니다. 정말 심금 올려요. 찬양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그 앨범에서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굉장히 깔끔하고 명쾌하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느낌이 안 좋은데? 뒤에 힘이 없으세요. 아니 물론 아름답지만 약간 그런 걸 느꼈을 때마다 정말 심금을 울려요. 연륜이 느껴지잖아요. 또. 연륜. 네. 그렇죠. 연륜도 좀 병력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비염. 비염도 느껴지고 맞아요. 단장님도 매력이 또 그 콧소리잖아요. 변찮. 아니. 요 정도는 아닌가? 충농증. 충농증.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사용하시니까요.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저희가 3개월 전에 이 옹투뷰에서 이 찬양을 아카펠라를 나눴었는데 좀 오랜만에 나눈 아카펠라 곡인 것 같아요.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으로 또 나눴던 기억나는 은혜들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 이 찬양을 일본에서 저 일본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불렀었는데요. 그 거기 단장님 솔로도 계시지만 여자 솔로도 있어요. 시로쿠 나라세타모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는 여기서 노래 죄송해요 여러분 잘하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기.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까 한참 동안 거울 본 이유가 있었어. 계속 거울만 보고. 좀 전에 한 게 무슨 뜻이었어요?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라는 그런 뜻. 그 부분인데. 잠깐만 기다려봐. 네. 시로쿠. 시로쿠 하얗게 나라세타모. 나라세타모 눈보다 더이게 되기를 바란다 뭐 희게 되기를 뜻이죠. 바란다 이런 의미로 시로쿠 나라세타모 네. 제 얘기해도 될까요? 미안해요. 아니 이 그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다 알고 계셨어요. 특히 저희가 지금도 그 할아버지를 육기노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육기노 할아버님께서 제가 솔로일 때 시로쿠 나라세타모 아무도 안 부르고 혼자 솔로 부르실 때 그분이 큰 목소리로 네 그래서 솔로 찬양이 회중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아니, 마이크로 노래하는 본인의 소리보다 더 컸다는 얘기죠 그 소리가 저희 소리보다도 훨씬 더 크게 부르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군요 다 같이 빵 터졌던 아마 맞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정말 노래하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쵸,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또 뭔가 왜 갑자기 이런 노래가 들어오시는 왜 부르시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네. 너무 이렇게 그런 상황이 너무 재밌고 웃기잖아요 약간 그래서 귀여우셨어요 맞아요 네. 웃음을 참을 수 없어 그랬던 거죠 제 옹기장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영원히 찬양 드리세를 어떤 저기 생각났다 갑자기 그쵸, 생각났어 그쵸. 김포 쪽에 있는 교회에서 한번 불렀었는데 계속 옹기장의 단원들이 이 노래를 틀리는 거예요 의미 안 맞았어 그래서 제가 계속 찬양하면서도 너희 오늘 끝나고 제 마음속 끝나고 보자 우리 단원들 어쨌든 저희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노래 틀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틀리고 박자도 어긋나고 가사도 이상하고 근데 집회 마지막에 가는 순간 알아냈는데 저기 어떤 성가대장님께서 영원히 찬양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마이크 대고 그쵸? 마이크 대고 마이크를 들고 회중석에서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엔지니어가 거의 집회 끝나가지고 아, 마이크는 조금 작아. 그때서야 이렇게 소중하게 내려놓으셨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 그 집회에 네. 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옹기장이 사랑해주셔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좋았지만 네. 네, 저희한테는 또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정말 옹기장을 너무 사랑하시고 맞아요. 다 특히 하셨어요, 곡을. 영원히 창의대사를 너무 불러보고 싶었던 거예요. 옹기장이와 함께. 함께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네. 끝나고 나서 저희 옹기장이 선교단이 이제 신입단을 모집하는데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분 듣고 계신다면 꼭 지원해 주세요. 오디션이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지원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에 대해 변찬우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시고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네요. 단장님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또 특별히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은혜의 메시지를 나누는 가운데 또 진동으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어떤 메시지는 좋습니다. 아름다운 메시지였으면 좋겠네요. 미용인가요? 아니에요? 아무튼 네, 이 복음의 메시지 아름다운 멜로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또 특별히 단장님의 심금을 울리는 그 솔로가 있잖아요. 또 자매님 오늘 솔로는 누가 하시죠? 제가 합니다. 하신 자매가 네. 네, 우리 신자매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전할 텐데 아 정말 가슴을 후벼파는 찬양이었어요. 단장님 목소리 짱이에요.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단장님이 힘을 잃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끝까지. 이 찬양 사역을 같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 찬양입니다.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그의 피 나라세 다모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 할렐루야. 네.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옹기장의 선교단 10월 월간 옹기장이 이제 마지막 한 곡의 찬양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신났어. 아, 여기서 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본에서는 서운한 목소리로 아,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진짜. 대본 신나시라고요. 자, 이제 옹기장 선교단 마지막 한 곡의 찬양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아. 뭔가 화음이 느껴지네요. 이번 마지막 선물은 누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또요? 네. 네, 소개 좀. 아이고, 엉덩이. 엉덩이. 죄송합니다, 형수. 리본이 노래졌네요. 아, 어? 죄송해요. 선물이 따뜻하네요. 그게 따뜻하네요. 어, 따끈한 선물 진짜 좋네요. 네. 가을은 차가우니까. 빰빰 바라밤. 빰빰 바라밤. 우와. 어? 뭐예요? 거기요? 옹기장이. 옹기장이 콘서트. 와, 엄청난 선물인데요. 아, 그래요? 뭔데요? 옹기장의 콘서트 소식을 보이시죠? 저희가 올해 연말에 11월 30일 날 양재 한우리교회에서 콘서트를 갖게 됐어요. 환호할까요? 콘서트요? 네. 아, 내가 너무 무겁게 얘기했나? 네, 아무튼 되게 무거워요 지금. 저희 이번에 콘서트 주제가요, 저희 옹기장의 이름을 짓게 된 그 역대상 4장 23절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부담스러운 타이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올해가 저희가 32주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옹기장이를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사실 좀 감사의 인사를 찬양으로 드리고 싶었고 또 이제 33년, 34년 이어지는 옹기장의 사역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콘서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유튜브의 큰 야외 버전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유튜브 생중계도 하나요? 이 콘서트? 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장 이번에 또 옹기장이 모든 단원들 거의 뭐 옹기장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옹기장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가족이 모이는 자리, 약간 홈커밍 데이 같은 그런 느낌. 홈커밍 데이. 네, 그래가지고 좀 부담 없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뭐 공연 이렇게 본다 이런 생각 하지 말고 같이 인사하고 같이 또 사형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또 후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콘서트 하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그래서 또 장소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서울의 한복판. 네, 양재. 양재역에 있는 우리 한우리교회에서 네네.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오셔서 옹기장의 콘서트 구경하거나
뭐 관람하거나 바라만 보지 마시고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돼요. 우리 모두가 옹기장이가 되는 시간, 또 옹기장이를 후원하는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홍보만으로 끝나실 건 아니죠? 마지막 그럼요. 선물하고 싶은 또 다른 찬양. 선물이 있습니다. 네. 이 곡은요, 마지막 곡은요, 전설로 내려져 오는 곡이에요. 전설의 고향이요? 구미호 나오는 그런 거? 아, 이 곡은요, 저희 선배님들이, 옛날 선배님들이 사역 마친 후에 마침 노래로 많이 부르셨고요. 아, 생각나요. 잠깐만,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제목은 제가 얘기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일본 네.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또 교제송으로, 마지막 송으로 불렀던 저도 알 것 같아요. 생각났어요. 그런 곡이에요. 네. 모든 일이 끝나고 시작될 때 주께 기도해, 주께 감사해, 주를 찬송해, 주께 맡기세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네, 일본어 가사로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라는 가사로 함께 노래했었거든요. 주께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주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오늘 월간 옹기장이 2부의 마지막 찬양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네, 그래도 또 만날 거니까 여러분들 네,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고백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를 향한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주께 맡겨드림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일이 끝나고 시작될 때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10월 월간 옹기장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만나요. 제발.